Holy shit. Holy shit. 안녕하세요. 유진성입니다. 아유, 지금도 죽겠네요. 보시면은 제가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받아요. 예, 제출하려고요. 근데 아무래도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다시 한번 또 쑤셔봤어요. 많은데 안 나오네. 아이씨, 코로나 받는 것 같은데. 아이씨, 짜증나. 왜 증상이 안 나올까요? 또 쑤셨는데 나오질 않아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자가 키트가 이게 아주 형편없어요. 코로나가 아닌 게 별. 다음날 또 쑤셨어요. 내일도 쑤셔야지. 근데 이게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보건 직원분께서 엄청 희미하게 두 줄이 된 거를 발견하셔가지고 PCR로 했어요. 검사 받으래. 두 줄 나올 것 같아. 두 줄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감이 안 좋았어요. 집에 무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Holy shit. Holy shit. 양성입니다. 시작돼 버리네. 자신과의 싸움. 목 아파. 이게 증상을 발견하고 3일째 되니까 야, 이게 슬슬 진짜 많이 아파. 올라오더라고요.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 목이 너무 따가워. 목이 침을 삼키면 너무 따가웠어요. 보시면은 또 약도 이렇게 처방받았습니다. 비대면으로 처방받았는데 혹시 몰라서 좀 빡세게 지어달라고 했어요. 많고 빡세게. 아플 땐 역시 스프의 폭립이지. 너무 아프길래 예, 몸보신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빕스에서 이 폭립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집에 있는 스프랑 같이 먹었어요. 스프의 폭립이야. 역시 아플 때는 스프의 폭립이죠. 아이씨, 목소리 봐. 어떻게 하냐 이거. 아, 죽겠네. 지금 저녁부터 점점 이 목의 통증이 심해져가지고 뭘 잘 못 삼키겠더라고요. 목 아파. 침 삼킬 때도 그렇고 물 삼킬 때도 그렇고 아주 이 코로나가 지독한 놈입니다. 아, 죽겠다. 정말 그 굉장히 그 빡센 목 감기에 걸린 그런 느낌이었어요. 숨이 너무 아픈데 목소리 빡한 거 봐. 아우, 목 아파. 씨, 어떻게 해야지, 이거? 죽 같은 거 먹어야겠는데. 입맛이 없어요. 큰일입니다.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건이랑, 네, 목 토시를 했어요. 아, 생각보다 씨 아프네. 짜증나게. 짜증나게 아파. 아우, 죽겠다. 목이 너무 따가워요. 도리야. 도리야. 그 다음 날인데. 아, 그 다음 날도 아주 씨 안 좋았어요. 씨. 아주 짜증 났습니다. 아팠어요. 아, 따가워 씨. 안 났네. 아, 죽겠다. 아, 아파. 근데 확실히. 아, 얼굴 봐라, 씨. 어우, 목소리가 가버렸어. 아,
리스터릴 꼭 사세요. 이게 최고야. 확실히, 목도 계속 아픈데. 제일 문제는, 너무 피곤하네. 네, 너무 피곤합니다. 이 약기운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네, 계속 졸려. 자야겠어. 죽이나 먹어야지. 아이씨, 죽밖에 못 먹었어. 다음 날입니다. 죽밖에 못 먹었어. 목이 더 아파가지고 이제 죽밖에 못 먹었어요. 목만 나오면 될것 같은데, 이씨. 목이 안 나네. 진짜, 이씨. 목이 완전 가버렸어요. 그리고 사전투표하라고 이제 확진자들 하라고 했는데 아주 형편없이 준비해놓고 밖에다가 추운데 세워놓고 그냥 뭐 이상한 뭐 진짜 편지봉투에다가 막 넣고 참 알아 개판이었어요. 시끄러운 일만 아빠가 진짜 되는 거야 아유 진짜 씨 이제 대판 싸웠습니다. 선진국 시스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허접했어요. 그래가지고 삼계탕이 생각나가지고 삼계탕을 배달시켰어요. 여기 이집 굉장히 맛있어요. 죽겠다 빨리 격리 풀리면 또한번 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한번더 먹어야겠어. 뚝배기도 안 먹으니까 약간 그 타격감이 없어요. 투표하러 갔다 와서 더 아프겠네. 아이씨, 홀리 쉿, 할할할, 으아. 진짜 삼계탕이 최고였어요. 삼계탕을 먹는 순간은 목이 하나도 안 아팠어요. 삼계탕 강추합니다. 죽겠다. 목은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 불편해요. 지금 그래서 물거리고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꿀 생강차가 나오니까 좋은 것 같아. 포장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슬슬 나아가고 있는 기분이야. 빨리 나가고 싶다. 나가서 밥 먹고 싶다. 네. 딱 일주일째, 월요일인데, 멀쩡해지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침 삼킬 때 목이 확실히 안 아파졌고, 이제 좀밥 먹을 만하겠네. 냉수엔, 목 아플 땐 삼겹살이지. 이제 증상이 많이 호전이 돼가지고, 이제, 삼겹살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냉사물을 한번 조졌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진짜 불판 있죠. 제가 또 일본에서 공수해온 건데 기가 막혀요 저거. 진짜 아주 좋습니다. 기름이 밑으로 쫙 빠져가지고 아주 맛있어요. 국내산 또 냉사물로 조져가지고 좀 이따 또 먹어야지. 목 아파서 이런 거못 먹었는데 괜찮네. 입맛이 살아났어요. 입맛이 살아났어. 콜라를 먹어보자. 살려줘. 빨리 깨버려야 돼. 빨리 깨버려. 아파서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게임만 했어요. 빨리 파이널 판타지도 깨버려야 하는데. 배달시켜먹는 최후의 만찬. 이제 격리 마지막 날입니다. 네, 스시가 너무 먹고 싶어서 결국 시켜버렸어요. 가서 먹고 싶은데. 맛있어. 진짜 입맛이 살아나서 다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입맛이 살아난다.
땡 격리해제 격리해제 양양 드디어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Free, I'm free. 해제되자마자 좀 프레쉬한 공기를 먹고 싶어가지고 바로 한강으로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한강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의 자유를 굉장히 만끽하고 왔어요. 아우 죽겠네. 아우 자유다. 자유. 자유로. 자유로. 집에 가야겠다. 근데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날씨를 체크를 못했어요. 너무 춥던데요. 아무튼 전 이렇게 잘 코로나가 나았다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네, 뭐 따로 병원에 다시 갈 필요는 없고, 네, 알아서 잘 케어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이거 아우 걸리면은 생각보다 아파요.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건강하게 다시 봐요. 안녕.